너무 뭐 시간 나시면 같이 해줄 것 같아. 어. 저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지금. 네 번째 거래입니다. 네 번째. 되게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빈자리가 많았는데 지금도 꽤 많네요. 되게 인간관계가 별론가 봐요 다들. 저 또한 그렇습니다. 김민철. 누구야? 어? 김민철. 어. 또 나가. 다음 곡. 오!
들어봅니다. 아, 여기 저희 멤버, 정식 멤버는 다 아닐 수도 있는데요. 소개 한 번만 잠깐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멋진 드럼을 연주해 주시고 내려가시는 드럼의 조경아 누님. 그리고 여기서 기타 치는 오세일 부산베어스 스트를 깜찍하게 입고 계신 저희 팀의 맏형 박정호. 그리고 기타는 그 클로즈톡에서 지금 기타를 치고 있는 친구인데요. 제가 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있어서 안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. 클로즈톡에서 기타 치는 박한필. 여기서 듬직하게 건반을 치워주고 있는 머스트 위의 전 멤버, 이제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현관진 입니다. 목포동네가 하나 올라왔죠? 마스크맨. 네, 바바리님보단 나아요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클로즈톡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저희가 되게 준비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가지고 급한 나머지 스매기고 도전 꽉 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. 클로즈톡에서 드럼 치는 김호만입니다. 다음 곡, 이게 되게 애매해요. 춤추기도 그렇고 안 추기도 그렇고 신나는 것 같은데 뭐라도 하고 궁금해 죽겠죠?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
배터리가 다르고. 사랑의 배터리. 배럴이. 어, 아까 맞췄는데 좀 낫네요. 네? 아직 나오는데 뭐 클럽 얼마 근데 다음 노래는요 저희가 이번에 되지 못하게 자작곡을 한번 해봤어요. 왜 이렇게 기대요? 이게 좀 되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는 되게 저희 나름대로 되게 뿌듯해요. 뭔가를 하나 했다는 게. 네. 이번엔 그 노래를 들려 드릴 겁니다. 가사를 되게 잘 들어봐 주시면 가사 제가 썼어요. 제목이요. 제목을 알려주셔야지. 뭘 부른다고 한 건데. 제가 쫓았어. 제목은 그립다예요. 요즘 급했네요. 뭐가 그렇게 그리는지. 아 진짜. 바로 you know what
외로움에 쩔어가지고 그날 혹시 춤은 겨울이었을 거예요. 집에서 혼술 하시면 이렇게 돼요.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그래요. 아, 제가 월요일날 감기 걸려가지고 꼭 공연 날짜 잡히면 감기 걸리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. 그래서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. 목 상태가 그냥 상태는 괜찮아요. 나도 알겠지만 네. 좀 감안하고 되게 티나게 웃는 그대는 누구죠?
되게 막 그 하게 하는 그 다들 보는 저 되게 마지막까지 해봐 막 그런 네 엄마 고마워 저희 엄마예요. 마지막 노래는 이제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은 더 신나실 거예요. 네 준비되셨죠? 네.